이제 남자아이 만 9세 전에 고환이 커지거나 여자아이 만 8세 전에 가슴이 딱딱하게 잡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아이와 함께 내원해 주세요. 네, 성조숙증은 이제 보통 여아에서는 만 10세경에 이제 유방이 발달하는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남아에서는 만 12세경에 고환이 커지는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여아에서 만 8세 이전에, 남아에서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와 관련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은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여아에서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수 정도에서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염이나 뇌종양, 뭐 수두증과 같은 이제 뇌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갑상선 저하증이나 이제 난소나 부신이나 고환 같은 뇌 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나 뭐 이제 성호르몬이 함유된 약물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뇌 MRI라든지 각 장기의 초음파 같은 것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년 정도에 걸쳐서 성조숙증은 굉장히 많이, 특히 여아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아주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인데요. 산업화에 따른 환경 호르몬의 노출, 그리고 식생활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조기 사춘기 성조숙증에 가족력이 증가하는 것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섭취하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아웃도어 이런 의류를 입는다든지 뭐 영수증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비만해지게 되면은 비만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노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특히 여아 아이들에서 성조숙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여아에서 생기는 특발성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자라서 이제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골 성숙이 더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성인 키가 또래에 비해서 많이 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2차 성징의 조기 발현에 따라서 행동 문제나 사회의 그런 적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이제 2차 성징의 발현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이 4cc 이상으로 커지는 걸 얘기하고, 4cc는 이제 성인 이제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방 발달이 이제 가슴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아파하는 경우에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음모나 애과모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10살이 안 됐는데 질출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특발성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이제 3, 4주 간격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사춘기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투약을 하면 2차 성징의 발현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언제 진단이 됐느냐와 이제 골 성숙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아이들은 만 11살 전후, 남자아이들은 만 12살 전후 정도의 치료 종료를 고려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걸로는 곡류나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그런 식품에 많이 섭취되어 있다고 좀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비만이 되는 경우에는 사춘기 진행이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해지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